레모네이드에 떴어. 아, 이건 미친 짓이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진짜 고라이네. 아, 나 이 역할 하기 싫어.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를 하면서 만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4개월째 연애 중인 22살 대학생입니다. 별명이 선비일 정도로 진지한 성격인 저와 반대로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여친과는 첫 만남부터 특이했는데요. 사귀기 전 여친이 남긴 쪽지요. 오픈 알바 안녕. 난 마감이암. 할 말 있으니까 연락 좀 줄래? 내 번호는 010...이야. 꼭이야. 안 하면 찾아간다. 마감 알바생이었던 여친이 오픈 알바생인 저에게 쪽지를 남겼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톡을 했어요. 그런데 안녕? 나 오픈 알바인데 쪽지 보고 연락해. 혹시 일 때문에 할 말 있는 거야? 우와! 안녕? 진짜 연락했네? 그냥 심심해서 친구랑 같이 쪽지 남기고 누가 먼저 연락 오나 내기했거든. 웃기고 있네. 진짜 연락 올 줄 몰랐어. 아, 무서워. 아, 그래? 그럼 알겠어. 알바 열심히 해. 야! 이것도 인연인데 나 오픈할 때 한번 와. 내가 아바라 해드림. 저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발랄한 그녀에게 전 자석처럼 끌리기 시작했고 짧은 썸 기간을 거친 후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여친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가 계속되던 어느 날. 건물 벽면이죠? 오피스텔 같은데. 응? 여보야, 나 지금 여보네 집 앞.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왔어. 빨리 나와 여보 하쭈. 빨리 나와 여보 하쭈. 새벽 1시에? 여친의 깜짝 방문에 놀란 전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헐레벌떡 뛰쳐나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친을 찾아봤지만 어쩐 일인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 나왔는데 어디야? 안 보이는데? 나? 나 집이지. 속았어? 시어 왜 저래? 아니 왜 이런 장난을 치고 그래? 어떡해. 아 재밌으니까. 역시 자기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여보 설마 화난 거 아니지? 울 여보는 속 좁은 사람 아니잖아. 이처럼 제 여친은 장난이 일상인 짱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여운 수준이었던 그녀의 장난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안 귀여운데? 여보, 나 알바 잘렸어. 아, 어이없네. 음료 하나 잘못 나갔다고 자르는 게 말이 돼? 뭐? 무슨 음료를 어떻게 잘못 나갔는데? 아니, 내가 복불복 하려고 음료 만들어 놨거든. 근데 그게 손님한테 잘못 나갔지 뭐야. 장난치다가 실수로 그런 건데 아,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아, 손님한테 복불복을 왜? 음료에 뭘 넣었는데? 아, 그게 제일 궁금해. 그냥 레모네이드에 식초 좀 넣었어. 레모네이드에 식초 좀 넣었어. 까나리 안 넣은 게 어디야? 생각만 해도 시원. 그러니까 신거 좀 더 시게 먹는 게 뭐 큰 문제라고. 아 이게 자르기까지 하냐고. 아니 진짜 복불복을 왜 누구랑 한 건데요? 자기가 하려고. 거기 동료. 아니면 동료랑 뭐. 동료 알바들하고 하려고. 와 너무 위험하다. 음료 파는 가게에서. 아 좀 신 게 뭐 어땠어? 아, 건강에 좋죠. 신고 좋은 그리고 며칠 뒤. 상심에 빠져 우울한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몰래 호캉스를 준비했어요. 그 손님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띵동. 여보, 룸서비스 왔나보다. 내가 갖고 올게. 제가 문 앞에 있는 룸서비스를 가져오려고 문을 열자 내 앞에서 뒤 보이지 말랬지. 아 뭐야, 빨리 문 열어. 아, 나 창피해. 어, 왜? 건가요? 시원하지? 아, 덥다면서. 아, 나 지금 까고 나면 속옷밖에 안 입은 거 알잖아. 가운을 입었네. 다행이네. 빨리 문 열어. 나 진짜 화나려고 하거든. 아, 진짜. 마음 넓은 내가 문 열어준다. 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어. 재밌어. 아무도 안 지나갔어? 누가 보고 뭐 변태 있다고 신고한 건 아니고?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호캉스까지 준비한 남친에게조차 선 넘는 장난을 치는 그녀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인 거에 끌려서 만났다가 그치,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 반대인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싸우든 틀어지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니까 경우가 적당히 반대여야지 너무 반대면 거기에 실망하게 되는 거야. 지금 속옷에다 가운을 걸치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문 밖으로 밀어서 내가 복도에서 이러고 있다. 그럼 저는 맨발로 바로 집에 갑니다. 진짜 열받아서. 방 아니었는데? 네. 나는 다 상관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가. 장난인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도 같이 웃었을 때 그게 비로소 당연하지. 장난으로 그렇죠. 인정되는 거지 의도가 어쨌든 상대방이 같이 웃고 즐길 수 있었는지까지가 장난의 완성이지 않나. 그래도 소화기관이 약했던 전 계속되는 여친의 장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위궤양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그러자 여친이요. 쇼핑백. 쇼핑백? 또 딴 거 아니야? 뱀 들어있고 이런 건 뱀장난감? 싹싹 비우고 빨리 낫기 알라뷰. 여보 많이 아픈 거 같아서 내가 죽 끓였어. 자기가 좋아하는 참치도 넣었으니까 싹싹 비우고 인증샷 보내기. 얼른 나아용. 할 땐 또 하는 거지. 이러니까 만나는 거야. 분명히 뭘 탔을 거야. 왕창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친이 끓여온 죽을 보니 그동안 내가 여친을 오해했구나 싶어 미안하더라고요. 입맛은 없었지만 여친의 정성을 생각해 죽을 싹싹 비우고 인증샷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자기야 너무 잘 먹었어.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아...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아, 진짜 맛있었어? 그럼 진짜지. 진짜 주황색은 뭐야? 당근인가? 그것도 맛있더라고. 뭘 넣은 거야? 고마워 자기야. 주황색 뭐야? 빨리 하트. 얘기해. 만드는 거 찍어놨어. 동영상 보냅니다. 아 미쳤다 진짜. 이거는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냥? 기장의 무기. 장난치는 거. 저게 뭐야? 강아지 밥이야?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 가만 안 둬? 나 진짜 고양이 가만 안 둬? 하지 마. 고양이 밥이에요, 고양이. 이거는 여기 올 여기 올 사연이 아닌데? 평소도 아니고 지금 위가 아파서. 위궤양이 자기 때문에 온 사람한테. 이걸 찍을 때 이미 이걸 보여줄 생각을 나중에 거지. 보여줄 네. 생각까지 하고. 왜냐면 저게 클라이막스거든. 이거를 딱 까는 순간이 클라이막스인 거야. 이 죽을 만들면서 빨리 나와야지. 정성으로 끓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고 나한테 인증샷을 보낸 게 내 장난의 이제 완성이지. 피날레인데. 나 이 역할 하기 싫어. 아까 그렇게 웃어놓고.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누구보다. 개그우먼들이 장난을 좋아하지만 이 정도 우리 설을 넘진 않아요. 아유 그럼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알죠. 연기입니다. 연기입니다. 사실 우리 양이 밥은 없고 그림만 잘한다. 역시 연기다. 역시 연기예요. 맛있었다니 다행이야 정말. 여보 우리 양이랑 입맛이 똑같네. 우리 양이랑 입맛이 똑같네. 나 진짜. 우리 유난히 비리다고 생각은 했지만 몸이 안 좋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고양이 사료를 넣었다는 톡을 보자 먹었던 걸 다 개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전. 이번에 너 진짜 심했던 거 알지? 아픈 사람한테까지 꼭 그렇게 장난을 쳐야겠어? 그렇게 매일 장난칠 거야? 왜 매사가 다 장난인 건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웃는 거니? 너가 하는 말이랑 행동이 모두 다 장난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 이것도 너무 약해. 이제 네 장난 받아주기도 지치고 힘들다 진짜. 너무 더 세게 좀 해줘요. 아니 이게 뭐야. 저거 보면 더 장난치고 싶겠다. 긴 고민 끝에 장문의 톡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요. 조부님. 김땡땡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너무 놀라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큰일을 당한 여친에게 모진 말을 한 게 미안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해 먼저 부조금을 내고 조문을 하려던 그때 자기야 어디야? 나 지금 장례식장인데 그런 일 있는 줄도 모르고 화내서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왜 이러는 거야? 어디라고? 나?
장례식장인데 왜? 소름 돋았어 지금. 여보, 나 집이야. 난 아직도 몰라? 당연히 장난이지. 또 속았어. 뭐? 진짜 이제 웃음이 나온다. 너 지금 무슨? 어떻게 이런 장난까지 칠 수가 있어? 어이없어. 아니, 여보가 너무 화를 내서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한 거지. 우리 할아버지, 아빠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나 얼굴도 몰라. 아유, 그렇게 순진해서 어떡할래? 난 자기가 너무 좋아. 하다하다 잊지도 않은 가족까지 엮어가며 패드립 장난도 서슴치 않는 여친. 처음엔 그녀의 통통 튀는 매력에 빠졌던 건 사실이지만 계속되는 그녀의 장난에 지쳐 몸과 마음까지 병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여친의 장난을 그만두게 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계속 만나려고요? 만나고 싶나 보다. 아, 꿈이라면 깨고 싶다. 아, 정신 못 차리시네. 자, 성인이 됐는데도 잠깐의 무료함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꾸 뭔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계속 쉴 새 없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개그맨들끼리 얘기한 적 있었어요. 이거 100명 중에 한 명이 불편하잖아요. 그 개그는 망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강도가 좀 낮아지더라도 다 같이 유쾌한 걸 하자가 되지. 그거는 이제 완전 직업이잖아요. 우린 직업이지. 장난을 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이 너무 결여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친분의 장난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은 헤어지고 다른데 어디 센데 건드렸다가 된통 한번 당해봐야 장훈 오빠 같은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 돼서 깨닫지 그만두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일단 애초에 그냥 계속 만날 생각을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 죽여놓고 장난이었어 할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장난을 칠 때 아, 요 정도면 되겠지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선 자체가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진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장난만 계속 치는 사람과 열불 터지게 만나려면 만나시고 아니면은 빨리 진짜 이 선비 본인과 좀 비슷한 성격도 한번 만나보세요. 아직 지금 22살이잖아요. 이 궤양을 끝까지 안고 가실 거예요. 병 고치셔야죠. 당분간만이라도 좀 헤어져 있으십시오. 이 여자친구분은 되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 내가 뭔가 선행동을 하고 그 리액션을 봤을 때 내가 되게 굉장한 자극을 받는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매 순간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짜릿한 리액션을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는 중독자라고 봐요. 고민남의 리액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여자분이 고민남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저는 솔직히 매력 없네요. 근데 아프면서까지 만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어찌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연인 관계에서 사료를 가지고 죽을 써주는 이런 최악이다, 최악. 어떤 선을 분명히 넘어섰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조차 하기 어려운 관계 안에서 무슨 얘기는 앞으로 더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조금 바뀔 거라고 믿음이 있으시다면 짧게 정색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런 식으로 난 너에게 반응하지 않겠다. 그런 노선을 가져가 보시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연애 자체가 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 장난이고 우리 고민남하고 사귀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연애는 진짜 과연 정말 진정한 연애일까요? 내가 너무 좋은 사랑한 사람이 아픈데 고양이 밥을 끓여서 준다? 저는 이게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행동했다가 이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라고 겁이 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근데 서슴치 않고 계속 한다는 거는 고민남이 떠나도 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일단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혼자서 재밌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진짜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고 한번 크게 사고 쳐요. 후회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연은 무개념이에요. KBS 조이.